2011년 12월 20일 거리엔 크리스마스 캐럴이 흘러나와. 며칠 전엔 눈까지 와서 연말 분위기가 아주 물씬 풍기고 있었어. 엄마는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서 조금 일찍 출근을 해야 되는 날이야. 미나, 엄마 다녀올게. 학교 잘 가고. 네, 다녀오세요. 그런데 엄마가 직장에 도착하고 30분이나 지났을까? 여보세요? 네? 아직이요? 아, 제가 연락 한번 해볼게요. 승민이의 담임 선생님이야. 어. 승민이가 아직 학교에 오지 않았대. 어? 이럴 리가 없어. 뭔가 느낌이 이상해. 왜냐면 승민이는 평소에 지각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아이였어. 엄마는 급히 승민이한테 전화를 걸어. 가족들을 단축번호로 저장해놨는데 1번은 집, 2번은 남편, 3번은 첫째 아들, 그리고 4번이 막둥이 승민이. 어. 4번을 눌렀는데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우와. 걸어주세요. 없는 번호? 응. 없는 번호래. 오, 말이 안 되지. 그치. 응. 이게 뭐지? 순간 쎄한 느낌이 들어. 다급히 번호를 하나하나 눌러가며 다시 전화를 걸어. 그런데 어? 전화를 안 받아. 아무리 해도 불안해. 서둘러 직장을 나와서 집으로 차를 몰았어. 집으로 급하게 가는 길 오만 생각이 다 들어. 집에 뭘 두고 와서 다시 갔나? 깜빡 잠이 들었나? 그때 누군가에게 전화가 와. 뭐지? 그러다가 경찰한테 전화를 받았거든요. 사고 났다는 거야. 그래갖고 나 저는 교통사고라 생각했고 이렇게 아파트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진짜 아무 생각이 없었죠. 가니까 이미 하얀 천이 덮여 있었어. 이게 그날 찍힌 현장 사진이야. 하얀 천, 이게 지금 뭐, 이게 뭐야? 승민이. 엄만 그 자리에서 풀썩 주저앉아. 아니라고, 다시 보라고, 아니라고 막 이랬더니 사망 확인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라고. 그리고 애를 탁 안았는데 따뜻해요. 그래서 아니라고, 이렇게 따뜻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소리를 막 지르면서 울었었거든요. 바닥에 주저앉아서 막 정말 막 아, 그러면서 아니야 막 이러면서 정말 아, 그때 생각하니까 또. 엄만 모든 게 믿기지 않아.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 말도 안 되지. 승민이의 시신은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어. 그런데 더 믿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져. 검시관이 천천히 흰 천을 걷어내. 그리고 승민이의 맨몸이 드러나. 그런데 엄마가 이 승민이의 몸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 팔, 다리, 배, 엉덩이. 멀쩡한 곳이 하나도 없어. 이 멍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색깔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 멍들은 오랫동안 승민이에게 지속된 구타의 흔적으로 보입니다. 오랫동안 지속된 구타. 대체 누가, 왜? 엄마는 머릿속이 하얘져. 아, 뭘까? 설마 유서예요? 맞아. 유서? 응. A4용지 4장을 빼곡하게 채웠어. 이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있어. 자, 이제부터 여기 적힌 내용들을 얘기해줄게. 승민이가 꼭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니까 끝까지 형이 잘 들어줘. 오케이. 시간을 9개월 전으로 돌려볼게. 2011년 3월. 승민이는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어. 새 학년, 새 친구들을 만나는 날이거든. 얼마나 설레, 형. 아, 맞아, 맞아. 교실에 들어간 승민이는
교실을 한번 쓱 둘러봐. 뭘 찾는 걸까? 친구들 내 자리. 아는 얼굴. 아는 얼굴 찾는데 어? 있어. 같은 초등학교를 나온 재우. 반가운 마음에 몇 마디 말을 걸어보는데 어? 너무 잘 통해. 승민아, 너 혹시 메이플 스토리 해? 어, 당연하지. 너도? 학생들 사이에서 이거 모르면 대화가 안 돼. 네가 잘하니까 내 아이디로 캐릭터 레벨 좀 올려주면 안 돼? 승민이 그 부탁을 들어줬을까? 들어줬어. 그것도 아주 열심히. 그런데 얼마 후 재우가 씩씩대며 승민이한테 따져. 야, 권승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내 캐릭터랑 아이템 다 사라졌잖아. 원인은 해킹. 아, 해킹을 당했어. 자고 일어나면 아이템이 사라지고 게임 머니도 사라지고 잦은 해킹 때문에 유저들의 원성이 자자할 때였어. 그럼 이 재우는 해킹인 줄 몰랐을까? 빈번했다면 알았겠죠? 알았지 않았을까? 맞아, 알았어. 근데 승민이를 부려먹으려고 작정한 거야. 고약한 친구를 만났네. 그렇지. 게다가 재우가 이런 말까지 해. 아이씨, 우리 형 뭐 하는 줄 알아? 조폭이야, 조폭.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둬. 승민이는 너무 무서웠어. 이때부터야 둘 사이는 철저하게 갑을 관계로 바뀌어. 그런데 그 정도가 아주 심각해. 대신 게임을 해준 날이 무려 162일이야. 이게 뭐야? 오 마이 갓. 주말도 없이 아침 7시에도 밤 11시에도 승민인 재우를 대신해서 게임을 해야만 했어. 이제 재우는 마음 놓고 선을 넘기 시작해. 이거 한번 봐봐. 승민이의 통장 내역이야. 11년 5월부터 빠지고 10만 원이 빠지고 30만 원이 빠지고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데? 그치. 몇 개월 만에 50만 원이 빠졌는데? 승민이는 이 통장에 돈을 인출하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심지어 돈을 벌어야만 했어. 어디서 벌어요? 벌 수가 없잖아요. 그치? 네. 아니, 학생이 무슨 돈을 벌어? 종이를 주스러 다녔대요. 그래서 이렇게 붙어있는 종이도 떼고 뭐 이렇게. 그것도 참. 아이고. 어떡해. 재우는 돈을 뺏기 시작한 이후로 폭력까지 휘두르기 시작해. 다행히 승민이한텐 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었어. 그나마 다행이었다. 윤호라는 아이인데 승민이랑 같은 신세였거든. 동병상련 알지? 알지 알지. 그런데 어느 날 이 윤호한테 무슨 일이 생겼어. 전학 갔어? 혹시? 윤호가 재우의 오른팔 행세를 하기 시작한 거야. 다 의지하고 서로 나눴었는데 졸지에 승민이를 괴롭히는 아이가 두 명이 된 거지. 세상에 그 친구밖에 없었을 텐데 거의 세상 모든 걸 잃은 느낌이 아니었을까? 믿을 곳이 이제 없는 거니까. 승민이를 향한 폭력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심지어는 도구도 사용해. 아, 단서. 거기다가 검도 목검 아니야? 목검까지. 이런 것들로 시도 때도 없이 승민이를 구타했어. 승민이의 마지막 모습이 멍투성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야. 자, 이 정도 되면 이미 이건 뭐 애들의 수준이 아니지. 악질이다. 흉기잖아, 어떻게 사용하는 거. 근데 이상한 게 뭔 줄 알아? 이 지경이 되도록 반 친구들도 선생님도 아무도 승민이가 학폭에 시달리는 걸 알지 못했어.
아무리 승민이가 개인적으로 주변에 도움을 안 구했어도 이 정도면 분명히 티가 났을 텐데. 사람들 있는 데서 그냥 친한 척하고 다녔나? 보통 학교 폭력의 80-90%는 학교 내에서 일어나. 근데 얘네들은 차원이 달라.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면서 승민이를 괴롭히기 좋은 장소를 찾아냈거든. CCTV 영상을 하나 보여줄게. 주차장에서 어디로 가네? 앞장서서 들어가. 여기가 어딜까? 뭐 아파트 단지. 승민이 집이야 혹시? 충격적이게도 대부분의 폭행은 승민이네 집에서 이루어졌어. 아, 부모님 안 계시니까 형도 안 계시고. 약삭빠른 재우와 윤호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 처음엔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놀러 왔는데 갈수록 횟수가 늘어나. 승민이가 죽기 전 두 달 동안은 무려 30번. 집에서의 일을 승민이는 이렇게 적었어. 제가 그동안 말을 못했지만 재우하고 윤호라는 애들이 매일 우리 집에 와서 절 괴롭혔어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담배도 피우게 하고 오만심부름과 숙제를 시키고 물로 고문하고. 맞아. 그 녀석들이 저한테 시켜서 엄마가 언제 오냐고 물은 다음 오시기 전에 나갔어요. 그렇게 12월 19일이 찾아와. 내일 아침에 모든 걸 끝내자. 지금까지 잘 버티고 참았는데 왜 그날 그런 결심을 했을까? 승민이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결정적인 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유서를 다시 보여줄게. 오늘은 12월 19일. 그 녀석들은 저에게 라디오를 들게 해서 무릎을 꿇히고 벌을 세웠어요. 그리고 5시 20분쯤 그 녀석들은 저를 피아노 의자에 엎드려놓고 손을 봉쇄한 다음 무차별적으로 저를 구타했어요. 또 제 몸에 칼 등을 새기려고 했을 때 실패하자 제 오른팔에 불을 붙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제 라디오 선을 뽑아 제 목을 묶고 끌고 다니면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라 했고 우리 가족들을 욕했어요. 저는 참아보려 했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걔들이 나가고 난 뒤 저는 제 자신이 비통했어요. 물론 이 방법이 가장 불효이기도 한. 제가 이대로 계속 살아있으면 오히려 살면서 더 불효를 끼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모욕감과 자존감까지. 그렇지. 하지만 승민이가 결코 참을 수 없었던 게 있었어. 가족을 욕했다. 사진을 보면서 가족들을 욕했다는 거.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했던 승민이에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이었을 거야. 그날 밤 승민이는 유서를 쓰기 시작해. 그동안 자신이 겪은 일들, 가족들한테 전하고 싶은 말들. 그리고 간절한 마지막 부탁까지 담아 무려 4장을 가득 채웠어. PS. 부모님께 한 번도 진지하게 사랑한다는 말 못 전했지만 지금 전할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마지막 부탁인데 저희 집 통화기 번호를 바꿔주세요. 애들이 알고 있어서 제가 없을 때도 문 열고 들어.
그럴지도 몰라요. 먼저 가서 100년이든 1000년이든 기다리고 있을게요. 정말 죄송해요. 승민이가 남긴 마지막 부탁은 도어키 번호를 바꿔달라는 거였어. 그 녀석들이 다시는 집에 올 수 없게. 승민이는 이 말을 유서 곳곳에 세 번이나 적었어. 그게 얼마나 끔찍한 공포였으면 그랬을까. 더 삶에 대한 미련을 버렸다고 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 공포가 더 컸다는 게 지금 너무 안쓰럽고. 아휴, 정말 상상하기도 싫다. 승민이가 이렇게 긴 유서를 적은 후 또 한 가지 한 일이 있어. 이 유서를 적고? 엄마의 휴대폰에서 자신의 번호를 지웠어. 아, 그래서 차워해. 그래서 엄마가 단축번호를 아까 눌렀을 때 없는 번호로 나왔던 거야. 그 번호를 누르고 보면은 엄마가 자기 생각이 나고 자기를 그리워할까 봐 하지 않았을까? 나 잊어버리고 행복하게 살라고. 걔는 나를 잘 알잖아요. 나하고 늘 같이 있었고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내가 지우는 게 너무 힘들어 못 지우고 있을까 봐 지가 먼저 지운 게 아닐까. 왜 이렇게까지 했냐는 질문에 아이들이 한 대답은 이거였어. 장난으로 한 일인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기가 막히지? 모든 게 다 장난이었다? 장난이라고 표현했어, 얘네는? 자, 그렇다면 재우와 윤호,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드디어 첫 공판 날이야. 피고인 이재우에게 장기 3년 6개월, 단기 2년 6개월. 피고인 정윤호에게 장기 3년, 단기 2년에 처한다. 아, 너무 짧아. 너무 짧아. 공안을 더 붙여야 될 것 같아. 그치. 기대했는데 역시나 단기로 됐을 거고. 사실 당시 학폭으로는 거의 최고 형량이었어. 재판부가 나름 엄정한 판단을 내린 거야. 정말로 최고의 형량을 받아서 사회에서 없어진다고 해도 이 마음은 치유되지 않아요. 그런데 가해자들은 그나마도 죗값을 받을 생각이 없어. 항소하는 건 아니겠지? 형 예상대로야. 형량이 너무 많다며 항소한 거야.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어? 이재우를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 정윤호를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말도 안 돼. 조금 감해졌네요. 감형이 됐어. 이것도 과하다면서 가해자들이 또 상고를 했다는 거야. 아, 돌아버리네. 근데 다행히 더 이상의 감형은 없었어. 재우와 윤호는 소년교도소에 수감이 됐어. 학교폭력의 이 역사는 승민이 사건 전과 후로 나뉘어. 117. 117 기억나? 117. 117은 학교폭력 신고 상담 번호야. 이 승민이 사건을 계기로 긴급 번호가 됐어. 여기로 접수된 신고가 최소로 잡아도 60만 건 이상이야. 와, 얼마나 많은 학교폭력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2012년엔 학생들의 8.5%가 학폭 피해 경험이 있다고 털어놨어. 8.5? 8.5. 자, 그렇다면 10년이 지난 2022년엔? 반, 한 3% 정도 되지 않을까? 1.7%. 와, 진짜 많이 줄었다.
많이 줄었지. 어. 많이 줄었네. 많이 줄었어.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아이들이 착해졌나? 학교폭력은 어른들의 책임이라는 거야. 관심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 그렇지. 학교와 사회가 집중해서 예방하고 단속한 10년간 이렇게 눈에 띄게 줄어든 거니까. 호수가 사라졌다. 호수가? 피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자살을 했다는 거야. 그럴 리가 없는데? 인천에서 사라진 아들이 왜 여수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됐을까? 자살일 수가 없잖아. 시신을 은폐했을 거야. 몸을 내놓고 햇볕을 메꿨어. 햇볕을 메갖고 메꿨어. 너무 투성이잖아요. 다 이상해. 억지야 너무. 엄청난 사실이 공개됐어. 어? 하나도 놓치지 말고 잘 들어. 모든 게 단서니까.